자, 오늘 반종민 소장의 키워드는 재밌습니다. 네, 제바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고 제발 바이오 좀 계속 가자라는 그런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이 제바가 그 제약 바이오의 제바가 맞겠죠, 소장님?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바이오주들이 이제 좀 갈 수 있을까요? 그동안 너무 눌려 있었고 뭐 이슈도 별로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 어제 셀트리온이 좀 불을 지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셀트리온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계속 매네요. 그 날씨도 네. 좀 그래서. 네. 그 셀트리온 그룹 3사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것을 살펴보니까 사실상 그 상장 그 3사,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의 그 합병을 위해서 지금 현재 뭐 주관사가 그 미래에셋 증권으로 선정했다라는 좀 이슈가 부각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바이오에 대한 흐름들이 좀 좋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만큼 이전에 그 바이오와 관련된 이슈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한 번 정도 부각을 받은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로는 그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바이오 기업이 그 리커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리커전을 통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을 해서 개발을 위해 약 5천만 달러 정도의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특히 AI 헬스케어업에서도 좀 이런 게 이슈가 좀 부각됐기 때문에 결국은 제약과 바이오 쪽에 두 번째 테마가 연결돼서 붙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패드의 그 추가 긴축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좀 어느 정도 크게 완화된 것을 통해서도 제약바이오의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처럼 만에 사실상은 이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들이 이렇게 좀 좋게 나와준 상황들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정부 정책적인 내용들도 이제 앞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이 점을 봤을 때는 좀 앞으로 제약바이오 쪽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종목 중에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거든요. 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종목 볼까요,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네. 예, 좀 마음이 급해지네요. 워낙 이제 빨리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마음이 네네. 급해졌는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 바이오 의약품 글로벌 마케팅을 담당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은 합병에 대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포인트로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셀트리온 자체에서도 그 자사주 매입을 계속 했었던 이력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부각을 받았을 때는 결국은 합병과 관련된 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포커스가 될 수 있는 기업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플라임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좀 안 좋았었던 이슈가 그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그 리스크적인 요소가 나와서 다소 좀 불편한 감이 있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좀 해소 방안을 계속 해소 방안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좀 판단을 해봤었는데, 올해 이달 말에 유플라이마 미국에서 FPBM 그 등재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플라이마에 대한 그 악재적인 이슈가 이달 말에 어느 정도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램시마 SC에 대해서 4분기에 대해서 미국 허가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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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볼까요?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셀트리온과 관련된 이슈가 어제 부각이 됐죠. 어제 이제 한 언론으로부터 이제 3사합병, 셀트리온 그룹의 3사합병이 추진돼서 이제 연말이면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셀트리온 그룹주도 일제히 올랐는데 오늘도 그 힘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오전에 한 11시 23분쯤에 셀트리온 쪽에서 이 보도에 대한 답변,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공시가 올라왔는데, 일단은 3사합병을 추진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결정된 것들은 없다. 만약에 뭔가 경과가 있으면 한 달 후에 재공시하겠다라고 일단은 조회 공시 요구 답변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관심이 가고 있고 이것에 대한 3사합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셀트리온과 엔비디아발 이슈 그리고 정부 정책도 이제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세 가지가 잘 버무려졌으면 좋겠는데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하나 봤고 한 종목을 더 볼까요 반 소장님?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동화약품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동화약품이요? 이 동화약품이 사실상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동화약품을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그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1분기 때. 그 1분기 때 실적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영업이익이 121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3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을 봤을 때는 좀 더 재무적인 관점으로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나 또한 이제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상 이 동화약품이 자회사의 그 메디세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메디세이가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국내 최초 의료기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단연간 연구개발을 통해서 15년부터 환자 맞춤형 인공 뼈 개발에 대해서도 좀 성공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포커스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동화약품이 126년 정도의 전통을 갖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사실상 3D 프린팅의 환자 맞춤형에 대한 인공턱뼈 미국의 특허를 좀 어느 정도 취득을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찾기가 되게 어려운 그 소스다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그 5월부터 굉장히 좀 상승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지만은 아래쪽에 지금 그 지지 구간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만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한다면 기관의 매수세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시점을 봤을 때는 위에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동화약품까지 한 종목 제약바이오 쪽에서 살펴봐야 될 좀 숨어 있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발굴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동화약품의 앞으로의 흐름도 저희가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발 바이오 좀 계속 가자. 이번에는 좀 갈 수 있을지 반조민 소장님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윤혜림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제약바이오. 네,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오늘 나온 것 같아서 네 고심 끝에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저는 펩트론을 가져왔는데요. 펩트론이요? 이게 또 이제 펨트론이라는 종목이랑 되게 헷갈린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500여 기관에 펩타이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세계 30여 국가에 수출하는 이 펩타이드 및 약효 지속성 의약품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뉴스가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충북도와 함께 2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오송의 첨단 의료 복합 단지 내 전립선환 치료제 이 PT105 생산 시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T105는 기존의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립선암 치료제 루프린의 복제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루프린은 출시 이후에 30년 이상 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립선 암 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만큼 이 PT105도 향후 전립선 암 치료제 시장에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펩트론이 지금 주가를 계속 최근 주가를 보시면 시세가 많이 분출이 돼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 전립선 암 치료제 이슈보다는 이제 당뇨병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로 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2023 이 미국 당뇨학회에서 비만과 당뇨 치료제 관련 라이센싱 계약 텀시트 수령 성과를 이룬 것이 좀 크게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면서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기술력 인정과 동시에 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주가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령한 이 라이센싱 계약 텀시트는 이 비만과 당뇨 치료제에 관한 것이고 이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7월에 또 실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이 향후에 좀 주가의 흐름을 방향성을 지을 수 있는 좀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52주 신고가 기록을 하기도 했고 또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뭐 크게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아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를 보실 때 같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